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하입니다. 지금부터 하이홀로 시작할게요. 저는 사실 홀로 있는 게 늘 편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낼 때가 제일 편안해서 즐겁다 그래야 되나? 네. 개인적으로는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?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제목을 홀로로 정하기도 했어요. 홀로 있을 땐 역시 넷플릭스를 틀어놓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. 전 넷플릭스 정말 거의 모든 영상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넷플릭스를 일단 틀어놔요. 모던 패밀리 그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쭉 계속 보고요. 네, 중보의 디저트라고 디저트 만드는 배틀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고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넷플릭스 혼자 있을 때 틀어놓으면 시간 잘 갑니다. 추천합니다.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홀로 있을 때는 단계에 제일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.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보통 일을 하는데 일할 때 이제 머리를 쓰니까 항상 단계 먹고 싶더라고요. 저는 드바지의 I Like It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페스티벌에서도 몇 번 불렀어요. 그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서 홀로 있을 때 들으시길 추천합니다. 뭐든 즐거운 일은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음원 순위를 확인할 때도 아니면 생일일 때도 뭐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누구랑 같이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도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볼 것입니다. 근데 요즘 다시 또 그 동백꽃길 무렵을 꽂혀서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. 그걸 다시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홀로 인터뷰였고요. 마리클레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전 이하이였습니다. 안녕. And I'm gonna stop crying, stop feeling, stop thinking about you, my babe.